제2금융권과 대부업계가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연말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연말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할 대출이 많지만 신규 대출이 안 되면서 돌려막기가 쉽지 않은 다중 채무자들은 불법 사채라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A급 이하인 캐피털사들은 현재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금융권 입장에선 자금 조달 금리 급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처지입니다.